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슴벌레 중에 왕사슴벌레를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왕사슴벌레 턱의 굵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짧은 애, 굵은 애, 얇은 애, 덩치가 크고 작은 애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 왕사슴벌레는 우리 사슴벌레 중에 수명이 가장 깁니다. 평균 2, 3년이고 저는 최대 동면을 시키면서, 겨울에 동면을 시키면서 최대 4년 차까지 길러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 왕사슴벌레가 인기 매니아층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죠. 일본에서 예전에 1억 원에 팔렸던 기록도 있고요. 지금 거의 9cm까지 왕사슴벌레가 기네스 기록에 있거든요. 자, 그 왕사슴벌레를 오늘 제가 직접 우화시킨 왕사슴벌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땅땅 눌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 굉장히 많죠. 우선 수컷 대여섯 마리고 암컷도 네다섯 마리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성충으로 우화된 지 조금 된 친구를 한번 꺼내볼게요. 이 친구도 있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진짜 짜잔, 어떠세요? 사이즈 엄청 크죠? 자, 이 친구는 대략적인 사이즈가 몇 밀일까요? 한번 재볼까요? 자, 한번 버니어를 준비해 왔거든요. 자, 눈금 보이시나요? 자, 제가 한번 재볼게요. 자, 여러분들 버니어 잴 때도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왕사슴벌레 앞다리 있죠? 여기 앞다리에 이게 손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잡으면은 얘가 꼼짝을 못해요. 그 상태에서 꼬리 엉덩이 끝부터 턱 앞까지 이렇게 재시면 됩니다. 자, 원래 턱을 피고 재는 게 맞는데 우선은 대충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재볼게요. 이 친구는 대략적으로 한 7.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7.3. 자, 지금 우아한 개체들이 거의 다 7.3, 4, 5 이런 정도 되는데, 우선은 성충된 지 별로 안 된 친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등갑이 굉장히 색깔이 자줏빛이 나요. 자, 짜잔, 보시면은 색깔이 자줏빛이죠. 지금 옆에 있던 친구랑 좀 다르게,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보이죠. 자,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 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쁘다. 자, 짜잔, 짜잔, 짝 많죠. 하나 더, 이 친구가 어제 우아한 친구입니다. 자, 바로 어제 우아한 친구. 아, 색깔이 거의 밤 색깔이죠. 이 색깔 때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왕사슴벌레가 울그락 불그락. 우와. 자,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한 가지 있죠. 턱이 얇은 친구 그리고 턱이 두꺼운 친구, 이 두 가지가 극태형과 최장형으로 두 개가 나뉘는데요. 자, 어떤 게 바로 극태형일까요? 자, 극태, 최장.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턱이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상대적으로 얇지만요, 여기 보이는 친구는요 턱이 상대적으로 굵어요. 자, 이렇게 맞대서 보시면은 완전 차이가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어떠세요?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턱의 굵기가 굵은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유충의 무게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게 나오고요. 이렇게 턱이 얇은 친구는 유충의 무게가 낮더라도 몸집이 작고 턱이 얇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게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턱이 긴 게 좋아, 사이즈 큰 게 좋아 하시면 최장형, 아니야 나는 일단 크기가 작아도 떡대가 큰 게 좋아 하실 때는 바로 극태형, 이렇게 턱이 두꺼운 친구들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왕사슴벌레인데 이거는 성충이 될 때 굉장히 안 좋은 사례예요. 이거는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번데기 되고 성충이 되는 시즌인데, 이렇게 턱이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벌어져서 성충이 된 것들은 우화부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우화부전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화부전 말고도 용화부전인데, 용화는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전용 애벌레가 번데기 직전에 되는 거를 바로 전용 상태라고 하고, 전용 애벌레는 먹지도 않고 잠만 잡니다.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용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데, 번데기가 될 때도 정상적으로 되어야 하고요. 정상적으로 번데기가 안 됐을 때는 용화부전, 그리고 번데기에서 성충이 될 때 우화를 잘못 못할 때는 우화부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슴벌레 기를 때 이런 간단한 용어를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짤막하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